저희가 절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밤에도 모기와 더위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낮에는 지금 움직이면 움직여도 막 땀이 줄줄 흐를 그런 정도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조금은 좀 나아졌는데, 야, 지금 속에 지금 말풀이 연안 가까이에는 말풀이 꽉 쪄들어 있습니다. 지금 대편성하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좀 긴 데로 갈수록은 조금 덜 하는데, 그래서 연안 쪽 가까이에는 거의 30대 안쪽으로는 완전히 쪄들어서 채비 안착이 안 되는 그런 조수지입니다. 여기도 일단 베스 외래종이 있는 곳이라 한번 입질을 받으면 아마 사이즈 월척급 이상 사이즈가 나올 텐데, 수심이 좀 깊은 조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방권에서 쭉 반대편까지 올라왔을 때 뭐 3에서 5m 그 중에서도 가장 수심 낮은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곳이 지금 2m 전후입니다. 말풀 끝난 데서 툭 떨어지면서 수심이 거의 2m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수심 2m권을 거의 노려서 낚시를 할 겁니다. 이제 한참 더 있기 때문에 붕어도 아마 깊은 쪽에서, 그래도 얕은 데보다는 깊은 쪽에 수심이 조금 그래서 좀 시원한 쪽이 은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정수초보다는 하적에는 마름이나 침수초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더 훨씬 시원하죠. 안정적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침수초 있는 말풀대를 한번 노리고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심이 전체적으로 깊어서 딱히 어디가 포인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앉은 자리가 말풀이 가장 많고 약간 상류로 올라오면서 홈통입니다. 올라타는 자리죠. 수심이 완만하게 올라오고 수심이 얕고 말풀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타면 가장 먼저 입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데 이샤 이샤 야, 또 새벽이 나오네. 또 새벽이 한 마리 나오구만. 아, 사이즈가 딱 월척 같다. 이거 묵직하더만 이게 나오면서 사이즈가 확 줄어버리네. 지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좀 새벽에 나왔는데 붕어가 만져도 미지근할 정도 지금 따뜻합니다. 야, 이것도 사이즈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30은 2, 3, 3, 커야 3쯤 되겠네요. 지금 왼쪽에 4번대가 좀 36대입니다. 제가 채비가 조금 잘 안 들어간 그런 자리였는데, 어떻게 한 채비가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서 잘 타서 늘어났는데, 지금 새벽 4시가 조금 넘으니까 한 마리 나오네요. 사이즈는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입질이 일단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아침에까지는 한두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32. 딱 32 나옵니다. 이야,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네. 아침에까지는 한 마리는 더 나오겠죠? 냄새 오르겠군요. 잠깐 들어가 있어라.
지금까지 아침에 보내줄게. 여름에 더울 때는 항상 보면은 새벽 시간대라 새벽에는 꼭 한 마리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글루텐도 잘 먹고 지렁이도 잘 먹더라고요. 이게 여름에는 의외로 지렁이가 잘 먹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특히 물 맑은 곳 오름수위 때. 지가 다 올라왔다. 안 나오냐? 오 뭐야? 오이씨, 말풀이가 맞나보다. 와, 말풀이가 맞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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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아, 더 셜이 다 월초급인데. 셜이 다 월초급인데. 셜이 다 월초급이야. 야. 아, 씨알이 초고는 좋은데 딱 나오는 씨알들이 다 또 그만하네요. 이것도 30안 1이 딱 30안 1이나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2번 대가 38대. 아, 이번에 그루텐이 나왔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지금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잠깐 지금 끌고 간다. 잠깐만 있어. 뭐 이렇게 힘을 쓰냐? 오, 연타 나오네. 자, 이것도, 와, 이것도 씨알이 그렇네. 이것도 씨알이 그렇게, 으. 들어볼게, 가만히 있어라. 어우, 이건 완전 황금색이네. 야, 지금 한 마리 잡고 와서 멘타온 도중에 찌를 얻어서 옆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번대 3.4칸인데 이것도 글루텐입니다. 아침에 지금 글루텐에 연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좀 바람이 불면서 바닷가에서 해무가 상당히 많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약간 입질이 없겠다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조금 잤습니다. 자면서 지금 아침이 나오는데 역시 물이 맑으니까는 꼭 물이 맑을 때 보면 입질이 아침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래도 일단 붕어는 만났습니다만 일단 여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큰 혹부리 사자들이 나오는데 야, 오늘은 조금 뭐가 사정이 맞지 않나. 딱 월척급 고시알들만 나옵니다. 그래도 이 더위에 꽝은 면했습니다. 아, 두 마리가 엔타 나오네. 오, 이건 황금색인데. 씨알이 딱 고만하네. 야, 황금색이 진짜 예쁘네. 얘가 더 크네요. 거의 똑같네. 32, 3. 입맞춤 한번 해라.
고생하죠. 한 마리씩. 자. 자. 붙여라.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 사자 대라. 잡히지 말고.